그 헬로 베이비 하이맘 그 상황별 엄마가 아기한테 해주는 영어 회화책 있잖아요. 그것도 왕초보들한테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형이 다 다르잖아. 게다가 의문문이 되게 많아. 의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문사가 맨 앞에 있고 주어랑 동사가 도치돼서 동사 다음에 주어가 와. 그러니까 형사문은 어떻게 읽고 툭 튀어나오겠는데 의문문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연습하려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별 영어책은 뭐 주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문형 자체가 입에 안 붙어요. 그리고 계속 다양한 문장,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힘들어요. 왕초보들한테 추천할 만한 교재는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건 기본적인 문형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보면은 페커스톡 교재가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책은 이 책이에요. 나의 영어 사춘기. 이걸 왜 추천을 했냐면 같은 문형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초보들이 하기에는 되게 부담이 없어. 미국 애들이 진짜 많이 쓰는 동사가 get이에요. 그리고 have, take, do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get me something, 나한테 뭐 좀 줘, 나한테 초콜릿 좀 줘, 그러면 get me some chocolate.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get me some chocolate 이렇게 못 하거든요. get me some chocolate 이 단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부터 사실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장인정신이 필요하냐면 get me some chocolate 이거 안 된다고요.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대충 발음 뭉개고 나 한번 읽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집요하게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choco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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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발음을 하는데도 되게 약간 샤이하게 하잖아. 네. 자신감이 없는 거야. 내가 단어를 읽는데도 자신감이 없다 그러면 이 문장을 자신감 있게 읽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안 해봐서 더 어색하고 막 오글거리고 막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돼. 단어를 뻔뻔하게 외국인처럼 막 말하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초콜릿. 그리고 그것도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네 안에 안 되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발음을 딱 내지르는 거. 아! 이렇게. 이걸 하기가 힘든 거야. 근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또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해가지고. Get me some chocolate. 해보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런 사람도 많죠. 초콜릿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음 신경 쓰지 말고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해야 돼요. 쉬운 문장, 아주 아주 쉬운 문장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메뉴판 좀 주세요 할 때 Get me a menu. 이것도 끊어읽기가 되게 중요한데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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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me 끊고 a menu 해봐요. Get me a menu. Get me a menu. Get me a menu. 이거 봐요. 조금 어렵죠. 이 문장을 붙여서 하려고 그러니까. 네. Get me 끊어요. Get me a menu. A menu. 그리고 get us. Get us some coffee. Some coffee. coffee. Some coffee. Some coffee.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Get us some coffee. 이걸 천천히 읽어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정교하게 따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천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입에 아직 안 익은 단어니까. 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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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커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는 액센트가 있잖아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액센트가 있단 말이에요. 커피 아니고 커피 이거잖아요. 네. Get us some coffee. 이렇게.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읽는다고 하면 액센트와 발음 같은 거는 어떻게 참고를 하냐? 네. 대부분의 영어 회화책에는 MP3가 있거나 CD가 있거나 그래요. 저랑 녹음을 할 거예요. 아. 제가 수업하는 걸 녹음을 해서 일주일 내내 그 녹음한 걸 따라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쉐도잉하는 게 숙제야. 와. 그러니까 러닝머신 뛰듯이 그냥 우리 둘이 했던 예를 들어 뭐 20분짜리 수업이든 녹음을 하면 아무리 이러다 한 10분 안쪽일 거예요. 네. 그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툭 치면 바로 그냥 나오게 그렇게 할 거거든요. 보니까 이 해커스톡 교재가 좋은데 여러 가지가 있어. 왕초보 영어 회화 미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으로 원어민처럼 말하기 이게 있고 또 요 교재가 있어요. 왕초보도 상황별로 말할 수 있는 여행 영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좋은 거 같아요. 우선 난 이거 먼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거 여행 영어 말고 한번 예문을 볼까? 나 가는 중이야. I'm on my way. I'm on my way. 진짜 I'm 글자가 새로 처음 보는 느낌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말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사실 되게 뭐 미드나 영화에 많이 나온 말이거든요. I'm on my way. 가는 중이야. I'm on my way. 기다려. Afraid of you.
afraid of you. 이것도 afraid of you 이렇게 하지 말고 afraid of you. afraid of you. 그래요.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을 용납하면 안 돼요. 네. afraid of you. 이 긴장 팍 빼고. 왜 글 쓸 때도 윤문을 하면 할수록 글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이거 완전 초보 수준인데 작가가 교정도 안 해. 윤문도 안 해. 그 상태로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장인정신으로 afraid of you. you. 이걸 누가 연습할 거라고 상상을 해. diet. 다이어트. I'm on a diet. 대충 이러고 넘기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 집요하게 해야 돼요. diet. 여기 힘이 네.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니고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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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죠? 지금 다른 거 느꼈잖아요, 그치?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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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달려야 되는 지루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재미를 가미해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서 읽기랑 아주 쉬운 원서 읽기랑 요 패턴 책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처음 영어를 어떻게 접했는지, 처음 영어를 접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를 했는지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학창시절 전반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진짜 초등학교 때는 영어 공부 1도 안 했고요. 우리 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ABC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그래도 동네에서 좀 관심 있다 하는 막 그런 엄마들은 한 번씩 애들을 영어학원에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나는 영어가 뭐냐면 6학년 때 제 짝꿍이었나 제 앞에 있던 남자애 가 야 너 이름을 영어로 써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이었어. 그래서 써봐 했더니 그 이름을 이렇게 YANG 이렇게 해서 알려준 거예요. CHUNMI 이게 너의 이름이야.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왔어요. 아 이게 내 이름이구나. 내 이름을 영어로 쓰면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걔는 영어를 할 줄 아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그냥 중학교로 간 거예요. 교과서로 처음 배웠는데 뭐였냐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쉽잖아요. ABCD 배우고 배우고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그 수준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런 거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완전 수능 영어 이거 시험 문장이 막 엄청 길어지고 문법이 막 생기고 막 그러면서 엄청 헤맸던 것 같아. 그리고 그때 다녔던 막 영어 학원 그런 영어 학원도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나는. 학교 내신을 위한 그런 영어 학원. 근데 저도 학원을 안 다녔는데 유일하게 다닌 학원이 뭐였냐면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강남구청 지나서 그때는 영동백화점이었어. 거기에 무슨 단과학원이 있었어요. 종합학원인가? 문법 수업, 어휘 수업, 독해 수업. 그때 엄마가 문법 수업을 끊어줬어요. 그때 두 달 동안인가 영어 문법을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쉽다, 재밌다, 영어가 조금 재밌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는 독해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리딩 튜터, 막 이런 독해집 같은 거 계속 풀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영어를 말로써 배운 게 아니라 시험 문제 푸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영어를 썩 잘하지 않아도 그 큰 불편함이나 고통은 없었다. 없었다. 내 주변에 또 너무 잘한 사람도 없었다. 아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반 애들이 영어 너무 잘하거나 너무 잘하는 애가 있으면 또 쟤는 나랑 친하지 나는, 않다. 그런 애들은 나랑 안 논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교 들어가서는 전공이 뭐죠? 한국어문학과. 저 국문과 나왔는데요. 공부를 진짜 영어는 1도 안 했어요. 아 대학교 4년 동안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할 게 없죠. 교양으로도 하잖아. 1학년 하죠. 때. C. 대학 영어 제낀. 제가 모든 수업이 A뿔 아니면 C 이런 식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잘 하고 확실히 하고 제낄 건 확실히 제끼고. 3학년까지 딱 하고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 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순간 너무 두렵기 시작했고 제때가요. 거의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는 애 나타나기 시작한 때. 그 말은 뭐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 취업이 이제 잘 안 되면 잠깐 불안한. 그래서 3학년 쯤 되면은 선배들이 이제 뭐 누구는 소방 공무원, 누구는 경찰 공무원, 누구는 무슨 그냥 일반 공무원 이렇게 막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 왜 공무원 공부를 하지? 나는 공무원은 관심도 없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휴학을 하고 내가 해외를 좀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 좀 해야겠다는 걸 그때 처음 했나 보네. 해외라는 거는 제가 한 번도 안 나가봤 한 번도 안 나가봤었기 때문에 아니 그냥 해외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부딪히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좀 깨우쳐야 되겠다. 막 열정 넘친 청춘 있잖아. 청춘 그런 거 있어요. 이 나라를 떠나서 나를 찾아 여행을 떠나 한번 해야겠다. 근데 당시 워킹홀리데이 나라가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요 딱 네 군데만 있었어요. 지금 되게 많잖아요. 세 군데 다 영어하죠? 영어도 못하고 일본은 못하는데 왜 일본을 선택했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일본은 그 정도 많이 들진 않으니까. 물가가 비싸지 않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사전 지식이나 내 뭐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영어권으로 가야 되지 이것도 아니었어. 호주를 갔다면 영어를 좀 배워서 왔었겠죠. 그 당시에 막 많이 가는 게 호주 않더라고.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가서 호주 뭐 1년 살다가도 영어 못하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일본에 1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갔다 오면 3학년 영어를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1년 반을 휴학을 하고 그리고 1년을 다닌 뒤에 졸업을 한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일본에 있었던 거예요? 네. 뭐 했어요? 너무 궁금하다. 일본이요? 왜냐면 일본어를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일본어 전혀 갔다며. 못했어요. 어떻게 살았지? 궁금해. 그러니까요. 진짜 저 히라가나도 모르고 왔다니까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히라가나만 알았어요. 가타카나도 못 외웠어요.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예, 읽을 줄 말고. 하닉스는 아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ABCD는 아는데 영유단이네처럼. 단어가 묶여있으면 무슨 단어인지 못 읽는 것처럼. 그치. 약간 그런 상태로 갔어요. 한 달을 팽팽 또 놀았어요. 도쿄로 갔거든요. 놀러 갔구나. 도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살았으니까 대구를 23년 동안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살던 애였으면 도쿄 가서 뭐 서울이랑 비슷하네 이랬을 것 같은데 제 대구에 있다가 도쿄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눈이 휘둥그레지는 왜 이렇게 건물들이 딱 너무 재밌었어요. 한 달을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사진 혼자 찍고 혼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혼자 한 달을 놀았어요. 그때 갖고 갔던 돈이 탕진이지. 탕진잼을 너무 느끼고 알바를 해야겠다. 일본식 이렇게 구워먹는 고깃집 같은데 그런데 알바를 했어요. 일본어를 한마디도 못한댔잖아요. 룸메가 있었는데 걔는 일문과를 나왔어. 그 나랑 한 방을 쓰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했어. 여기다 전화해서 아르바이트 얘기 좀 해달라고. 상대편에서 일본어로 막 하다가 혹시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된 거야. 봤더니 한국 사람이 되게 오랫동안 운영하는 그런 일본 가게였던 거. 3일 만에 잘렸어요. 얄짤없네. 한국인이라도 짤없어. 그리고 알바비가 900엔이었으면 나중에 정산해줄 때는 800엔으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시간당. 그러니까 너가 너무 일본어를 못했고 완전 굴욕이다. 굴욕이죠. 첫 시련. 그걸로 막 맥주 사 먹고. 근데 그 주인이 했던 얘기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요. 너는 야루끼는 있는데 일본을 못해서 안 되겠어. 그 야루끼가 열정이거든요. 그 단어야. 하려고 하는 막 의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넌 야루끼는 있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절대 잊지 못할 야루끼. 야루끼가 안 잊혀져.